오늘은 밥 먹으러 영상을 시작해본다. 이 영상은 진짜 갑자기 찍게 된 영상. 오늘은 뭐하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또 가만히 있는 걸 못하거든. 엄청난 집순이지만 집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뭐라도 해야 안 불안하기 때문에 쉬는 걸 되게 불안해하거든.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히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하지 또 열심히 불안해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요즘에 쇼핑한 게 꽤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찍어보려고 해. 사실 내가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대본을 써놓거든. 왜냐면 내가 말을 잘 못하고 미리 스크립트를 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그래서 키워드만이라도 이렇게 해놓고 영상을 찍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찍는 거라서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내가 꾸준히 여름을 준비하면서 사둔 아이템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컬러감도 너무 예쁘고 여름에 우리 쪼꼬미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은 옷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 오늘 한 9개? 한 10가지 정도의 아이템을 소개할 거야.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 짜잔. 이거는 무디디 가방이야. 테리 소재로 되어 있어. 그 테리는 이제 타월 소재 있잖아. 생각보다 여름에 이런 타월 소재가 유행이 계속 되는 것 같아. 올해도 테리 소재로 된 옷들이나 뭐 가방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컬러감도 너무 여름에 바캉스 룩에 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한번 장만을 해봤어. 일단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 쨍한 파랑. 진짜 여름 같지? 완전 바다 같은 색깔. 옆에 무디디라고?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멜 수가 있어. 생각보다 내가 매도 크로스백이 많이 내려가지 않아. 엉덩이 살짝 밑으로 이 정도 기장이거든? 그래서 내가 매기에도 괜찮더라고. 그리고 일단 나는 이런 크로스백이 좋은 게 두 손이 자유롭잖아. 편하게 그냥 이렇게 메고 다닐 수가 있는 거지. 모양은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와. 크기가 꽤 커서 안에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넣고 다니기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잘 샀다 싶은 가방? 이렇게 어깨 부분도 넓어가지고 좀 무겁게 넣어도 어깨가 안 아프더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 두 번째 아이템을 바로 소개를 해드릴. 두 번째 어디 갔어? 다음 아이템. 목걸이야. 꽃무늬 목걸이. 너무 귀엽지? 이거 준준 스페이스에서 샀는데 스트랩은 은색깔로 이렇게 체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 보자마자 여름템이구나 싶더라고. 모든 룩을 귀엽게 만들어줘 얘가. 스트랩이 짧지는 않아. 요즘에 워낙 막 초크 목걸이로 짧은 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길더라고. 나한테는 이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나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되게 이모티콘 같이 귀여운 꽃이야. 그래서 여름에 포인트로 사기 너무 좋은 것 같지. 그냥 하얀색 반팔티 있잖아. 그런 거랑 코디를 해도 이쁘거든? 그래서 내가 바로 하얀색 반팔티를 보여줄게. 러츠유에서 산 반팔티야. 얘도 이 글자랑 프린팅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는데 생각보다 엄청 부들부들하고 얇아. 여름에 안 덥게 입기 좋은 것 같아. 으악! 안에가 살짝 비치는데 딱 기본 반팔티 느낌? 소매도 요 정도? 막 길지도 짧지도 않고 넥라인도 딱 적당하고 기장은 요 정도. 엉덩이 반쯤 오는? 그래서 막 많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아가지고 하이 속에 이렇게 넣어 입어도 부담스럽지가 않고 되게 가벼운 느낌을 낼 수가 있어. 사실 반팔티 나는 잘 안 입거든? 잘 안 어울려. 내가 얼굴이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걸 잘 안 입어. 나는 항상 스퀘어 넥이나 아니면 나시에 가디건 이렇게 입는 편인데 이거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디자인도 귀엽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쪼꼬미들 소개해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보여주는 반팔티. 얘랑 세트 같아 뭔가.
다음은 방금 배송와서 방금 막 뜯은 따끈따끈한 나의 신상. 바로바로 젤리슈즈를 샀지. 메듀즈 젤리슈즈를 샀지. 젤리슈즈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스몰 유행이 여름에 되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무시를 했지. 근데 요즘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W 컨셉에서 할인하길래 요거를 샀어. 사실 투명 색깔을 사고 싶었거든. 투명이 코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근데 투명은 솔드아웃이더라고. 그 다음에는 검정을 살라 그랬어. 검정도 솔드아웃이더라고. 쨍한 그린 컬러를 샀어. 이것도 딱 보자마자 이제 여름 같지. 여름 완전 여름 아주 푸릇푸릇한 게 여름 같지. 나는 모든 샌들을 다 양말이랑 신거든? 뭔가 그게 더 내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맨발에 샌들 신는 거는 살짝 뭔가 페미닌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제 양말 위에다가 샌들을 신으면 좀 더 캐주얼하고 스타일리쉬해 보이거든. 나는 그런 느낌이 더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양말이랑 같이 신는 거지. 요거는 230인데 항상 쪼꼬미들이 물어봐. 230 크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발이 230이야. 나는 발이 작지 않아. 다들 이제 키가 작으면 발로 작은데 나는 발은 쪼꼬미들한테 이 신발이 맞을지는 모르겠어. 얘들아 보이니? 요런 짠. 예, 너무 예쁘지 않니? 여름에 이제 놀러가서 신기 딱 좋은. 아직 밖에 신고 안 나가가지고 여기서 신었을 때는 굉장히 편하거든? 올 여름에 이거 주구장창 신으려고. 투명이 재고가 나오면 투명도 난 바로 살 거야. 투명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지그재그로 산 그 나시 보여줄게. 얘는 블루시티. 내가 나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내가 살짝 라운드 숄더고 어깨가 좁아가지고 끈이 두꺼운 걸 입으면 어깨가 더 좁아 보이거든? 그래서 끈나시를 입는 걸 되게 좋아해.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상체도 짧아. 그래서 이런 나시를 입으면 끈이 계속 내려가 봐. 얘가 너무 파였다거나 어쨌든 나시도 크잖아.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나시거든? 짜란. 얘가 엄청 가성비도 좋아. 7,900원밖에 안 해.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거든? 무조건 또 나시에 패드가 들어있어야 안에 여름엔 더운데 안에 속옷까지 입으면 너무 답답하잖아. 나는 밥도 못 먹어. 너무 답답해서. 근데 이거는 안에 패드가 내장이 되어 있다. 뺄 수도 있어요. 따로 세척을 할 수가 있고 끈이 많이 길지도 않고 딱 나한테 잘 맞거든? 내가 이 분홍이랑 파랭이를 샀어. 여름이 되니까 또 비비드한 컬러가 땡기더라고. 그래서 파랭이를 같이 샀는데 두 개 다 입었을 때 되게 이뻐. 파랭이를 입어볼까? 요게 좋은 점은 일단 굉장히 짱짱해요. 여기 가슴이. 그래서 사실 바스트가 있는 친구들은 입기 힘들 것 같거든? 근데 나는 바스트가 없기 때문에 입기가 너무 좋은 게 막 숙여도 얘가 헐렁헐렁 하거나 그러진 않아. 딱 붙어 있어, 여기에. 막 얘가 흘러내리지도 않고, 끈도 나한테 기장이 딱 맞고, 완전 내 사이즈에 딱인 거야, 이게. 대신에 얘가 짱짱하다 보니까 살짝 여기가 이렇게 살이 삐져나와, 이거. 진짜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막 입기 좋은. 평소에는 여기 위에다가 가디건을 입어줘야 되니까, 내가 오늘 가디건도 보여줄게. 아, 그리고 얘가 안에,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 그래서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해. 이거는 손빨래를 해야 되거든? 세탁기에 돌렸다가 끈이 빠질 것 같더라고. 이렇게 살짝 아슬아슬하게 돼 있다는 점. 여기 위에 이런 여름 하늘하늘한 가디건을 이렇게 입어줘야지. 얘는 다크빅토리에서 샀을걸? 다크빅토리 소프트 시스루 가디건. 얘도 추천이야. 왜냐면 얘도 나한테 너무 잘 맞아. 일단 이 모델 핏 봤을 때 소매가 굉장히 짧아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샀지. 왜냐면 이런 가디건 요즘에 소매가 너무 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짧아지고 소매는 길어지는 것 같아 점점. 근데 얘가 소매가 나한테 딱 요 정도로 내려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손가락을 넘어가지 않아. 그리고 요런 끈나시랑 같이 입기 너무 하늘하늘하고 여리여리해 보이는 살짝 이렇게 그물? 시원한 그물 재질의 가디건이야.
요즘에 그냥 집 앞에 나간다 하면 무조건 이렇게 입고 나가지. 바지를 또 하나 보여줄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계속 뒤죽박죽 얘기를 해가지고. 요것도 약간 내가 요즘 꽂혀있는 니트 재질. 근데 요게 니트는 아니더라고. 그냥 폴리에스터를 니트 마냥 보이게 짜여진 건가 봐. 이렇게 보면은 살짝 비침이 있거든?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는 팬츠야.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고 패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 약간 얼룩말 무늬? 요거는 일단 허리가 작아서 샀고 길이는 내가 긴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길이는 내가 잘라서 입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잘랐거든? 가위로 그냥 내가 막 잘랐어. 그래도 올 풀리지 않고 괜찮더라고? 이런 플리츠 팬츠는 사실 가위로 막 잘라 입기 괜찮아. 많이 티가 안 나가지고. 여름에 하늘하늘 시원시원하게 입기가 좋은 팬츠야. 플리츠 팬츠, 니트 팬츠가 단점이 배가 나와 보인다는 점이야. 이렇게 딱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배가 나와 보여서 밥 먹고 나면 배가 굉장히 나와 보여. 모든 니트 팬츠가 다 그래, 근데. 그래서 밥을 적당히 먹어야 돼. 허리가 나한테 너무 잘 맞아. 밑 위도 많이 길지 않아. 기장은 내가 한 발등 위로 잘랐거든? 사실 조금 더 길게 잘랐어야 됐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한 번에 다 잘라버려가지고 조금 짧게 잘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해서 이렇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 대신에 한 번에 많이 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자른 다음에 입어가면서 잘라야 돼. 살짝 땅에 닿게 이렇게 자르면 신발 신었을 때 다리 길어 보이고 예쁘거든. 그다음에 바지 하나 더 보여줄게. 바지 니트 숏 팬츠야. 이런 스트라이프. 이것도 진짜 바캉스로 같지 않니, 얘들아? 니트 팬츠 너무 좋아. 니트 팬츠 너무 좋아. 근데 배가 나와 보여. 배가 나와 보이는데 이쁘고 편해. 조금 먹고 입어야지 뭐. 완전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안에가 살짝살짝 비치는 정도로 얇게 짜여진 니트고 가격에 비해 막 그닥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요번에 마켓 준비하면서 동대문을 갔는데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옷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실이랑 그 원사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더라고. 더 그거에 비하면 요거는 정말 싼 거야. 길이도 허리도 너무 잘 맞고 비치는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안에 검정색 속옷 입었거든? 근데 안 비치는 것 같지? 요것도 여름에 그냥 막 꺼내 입기 좋고 스타일 내고 싶을 때 입기에도 괜찮고 요런 거를 발견한 게 참 대견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 팬츠인 거지.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괜찮고, 그치? 짜잔. 이거 내가 저번 브이로그에 그 롯데백화점 가서 산 스트레치 엔젤스 마카롱백. 이렇게 숄더백으로 멜 수가 있고 연노랑색이야, 연노랑색. 숄더백으로 매기 딱 적당한 크기. 밴드가 길이 조절은 안 되는데 뭔가 길이 조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모양이 이렇게 돛담배 모양이고 생각보다 크기가 안에는 뭐 필요한 건 다 들어가는 크기야. 아직 한 번도 들고 나가지는 못했어. 스트레치 엔젤스가 예쁜 가방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요거를 골랐는데 사실 다른 거가 지금 더 생각이 나긴 해. 이것도 데일리로 포인트로 맥이 괜찮은 것 같다. 컬러가 되게 부드럽고 모양이 귀엽다. 되게 가볍고 스트랩도 탄탄해가지고 어깨에 좀 덜 아플 것 같고 마지막도 반팔티, 무디디 반팔티야. 이렇게 핫핑크에다가 초록 색깔로 포인트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 핑크랑 초록이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몰랐네. 이것도 핏이 괜찮아서 골반까지 와, 딱 골반. 이렇게 안에 넣어 입으면 이런 느낌이야. 어때? 괜찮지? 뭔가 키치하고 귀여워, 얘도. 여기다가 목걸이도 해볼까? 이런 느낌이고 소매가 이렇게 여유 있어가지고 팔이 두꺼워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쇄골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목이 살짝 여유 있고
흉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지 속에 이렇게 넣어 입어도 편해. 컬러가 여름이랑 또 너무 잘 어울리네. 살짝 형광 핑크 얘도 이런 핏이 나오고 어쨌든 마음에 든다는 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안녕을 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